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거주 지역에까지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지금 SNS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영상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한 병원에 러시아 부상병이 실려오자 우크라이나 의료진들이 국적을 떠나 러시아 부상병을 받아들이고 치료해주기 위해서 병원 안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러시아 군인들은 재앙 그 이상의 존재로 보일 텐데, 그럼에도 인간애를 발휘하는 우크라이나 의료진들의 모습에 세계인들은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전쟁 중인 두 나라의 청년들이 차 안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외교관이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인데, 탱크가 고장나 오도가도 못하고 있던 러시아군을 탱크에서 내리게 하고 자신의 차에 태워준 우크라이나 청년이 러시아 군인에게 우크라이나 만세 해봐 라고 말하자 러시아 군인도 웃으며 우크라이나 만세를 하며 농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전쟁 전만 해도 비슷한 슬라브 문화권에 속해 살고 있던 두 나라 젊은이들의 대화에는 전혀 적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쟁만 아니었다면 이들이 서로 총을 겨눌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푸틴 개인이 아니면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영상은 영국 매체 더 선을 통해 전세계 SNS에 알려진 모습으로 러시아 탱크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인 코리아코프카 주민 100여 명이 탱크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러시아 탱크 앞으로 아무런 무기도 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말없이 걸어갔고 온몸으로 탱크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민간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걸어오자 러시아 군인들은 어찌할 줄 몰라했다고 전해집니다. 영국의 방송 BBC는 개전 초의 상황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청바지나 체육복 등을 입은 우크라이나 남자들이 나라를 지키겠다며 장전된 총을 들고 거리 곳곳에 서 있다. 배달트럭, 트랙터 등이 도심 곳곳 주요 진입로들을 차단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도로의 표지판을 떼어내 그곳 지리에 어두운 러시아군의 행로를 방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저항의 구심점은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이 영상은 키예프 사수에 직접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이 군인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 영상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탄조끼를 입은 채 군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을 격려하는 뜻이었고 자신이 여전히 수도 키예프에 있으며 건재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나라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고 적으며 호평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쉽게 장악할 줄 알았던 키예프를 점령하지 못하자 미사일을 무차별적으로 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핵시설 두 곳에 떨어져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원자력 발전국입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에도 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었는데 이곳 중 두 곳에 미사일이 떨어지자 놀란 IAEA는 우크라이나 핵시설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러시아군은 체르노빌 원전시설 통제권을 장악했는데 여기에 핵시설에까지 미사일이 떨어지자 IAEA가 나선 것입니다. AFP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직까지 주요 건물 파손이나 방사선 누출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렇게 아무 곳에나 미사일을 계속 쏘아댄다면 핵시설마저도 안전하지는 못할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계속되자 전쟁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독일까지 나서 무기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대전차 무기 천정과 휴대용 대공미사일 스팅어 500기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그동안 2차 대전 전범국이라며 분쟁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자 외신들은 이것이 독일 대외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타전했습니다. 독일에 이어 네덜란드도 무기 지원을 천명한 가운데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지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온타리오주 정부는 각 소매업체에 모든 러시아산 보드카를 매대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산 보드카는 캐나다에서 위스키 다음으로 인기 있는 술인데요. 이 같은 조치가 나오자 일부 소매업체들은 트위터 등에 러시아산 보드카를 진열대에서 없애거나 하수구에 쏟아버리는 불매 인증샷을 연이어 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맥주 회사 프라브다 브루어리는 자신들의 맥주병을 화염병으로 변신시켰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맥주병 라벨에는 벌거벗은 푸틴 대통령의 모습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일으킨 푸틴 때문에 일본은 예상치 못한 혼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장기 집권에서 내려와
기시다 총리의 뒤에서 상황 정치를 하고 있는 아베 전 총리가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푸틴을 이렇게 키운 건 바로 아베였다. 전 세계를 경악시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면에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책임도 크다라는 비판이 나온 것입니다. 일본 매체 니칸 겐다이는 푸틴이 전쟁 도발이라는 오만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아베 전 총리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의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니칸 겐다이는 아베 전 총리가 1, 2차 집권기를 합해 무려 27차례나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일러 밀월 관계를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렸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때에도 서방의 엄격한 러시아 제재와 달리 경미한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다. 이는 아베 전 총리 자신이 전후 정치의 총결산이라고 규정한 쿠릴 4개 섬 반환 협상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 쿠릴 4개 섬은 돌아오지 않았고 푸틴에 대한 경제협력 약속으로 일본은 3천억엔 약 3조 1천억 원 규모의 돈만 날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러시아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지만 러시아로부터 쿠릴열도 섬을 비롯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형적인 호구가 된 것인데요. 일본의 정치평론가 모토자와 지로도 아베 전 총리는 당시 푸틴에게 세금을 물쓰듯이 썼다. 자신의 외교 성과에 집착하는 바람에 완전히 약점을 드러내며 푸틴 대통령을 이 정도로까지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내에서조차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다 타국의 약점을 잡혀 이용만 당했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비난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6일 푸틴은 일본과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쿠릴열도 반환 및 러일 평화조약 체결 협상에서 러시아가 전혀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푸틴은 국영TV를 통해 일본과의 남쿠릴열도 4개 섬 반환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상 푸틴이 아베가 그렇게 공들여온 제안을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결국 아베는 푸틴에게 돈을 3조 1천억 원이나 퍼주고 나서도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아베가 돈주머니를 채워준 푸틴은 또다시 전쟁을 일으켰고 얼마 전 일본 화물선이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에 공격당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로이터통신과 미국 CNN은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상선 나무라 퀸의 한미를 명중시켰다. 선박은 파나마 국기를 달고 피브데니 항으로 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NHK는 나무라 퀸이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에 있는 해운업체 소속이며 곡물을 싣기 위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주 앞바다에 도착했지만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면서 계속 정박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돈을 주었건만 푸틴은 일본에 대해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일본의 돈으로 만든 미사일을 무차별적으로 쏘아대고 있는 중입니다. 푸틴이라는 정치인을 키운 아베의 잘못이 일본에게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